안녕하세요. 기어케이입니다. 네,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원두 모양을 닮은 커피콩 티코스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렇게 예쁜 컵받침 한번 만들어 봤었죠? 여기 하트를 만들었던 요 퍼프 뜨기를 이용해서 오늘은 이렇게 단아하고 깔끔한 티코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매듭을 지어서 시작합니다. 사슬은 홀수로 떠줄 건데요. 저는 23코 잡고 시작할게요. 네, 사슬은 23입니다. 기둥코는 두 개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사슬에 퍼프뜨기를 해줄게요. 바늘에 실을 한번 걸어주고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옵니다. 어디까지 가져오느냐? 여기 사슬 두 개 있죠? 자, 바늘에 걸려있는 이 실들이 평평해질 때까지 길이를 정해주시면 돼요. 다시 바늘에 실 걸어서 세 번째 사슬 같은 자리입니다. 또 쭉 펴주세요. 또 바늘에 실 감아서 세 번째 사슬 모두 같은 자리에 떠준 겁니다. 자, 이제 바늘에 실을 감아서 끌고 올 건데요. 이게 잘못하면 걸리거든요. 자, 밑에 모두 모아 떠줬던 요 코를 딱 잡아주고, 자, 오른손은 위쪽으로 쭉 당겨서 이 실들이 평평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실을 감아서 약간 위쪽으로 당겨서 바늘을 끌고 옵니다. 자, 마무리 사슬 하나. 밑에 사슬은 한 코 지나서 두 번째. 지금 여기 떠준 거고 그 옆에 사슬이 쪼르륵 있는데 하나 스킵하고 두 번째. 또 퍼프뜨기 해볼게요. 바늘 실 감고 하나 빼고 그 다음. 실 끌고 와서 실을 쭉 펴주고 감고 실 끌고 오고 또 쭉 펴주고 감고 가져오고. 자, 이렇게 하면 바늘에 걸리는 실은 모두 7개예요. 자, 얘는 처음부터 걸려있는 실, 그리고 감았고 가져왔고 감았고 가져왔고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실이 걸려 있습니다. 쭉 이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퍼프뜨기 끝나면 사슬 하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밑에 사슬 한 코 스킵, 그리고 두 번째 사슬에 퍼프뜨기 떠주기를 쭉 끝까지 쭉 뜨시면 제일 처음에 떴던 요 사슬에서 딱 끝나요. 여기서 안 끝난다, 사슬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이렇게 떠놓은 걸 이렇게 보면 분명히 사슬을 두 개를 지나쳤을 거예요. 1단이니까 쪼르륵 풀어서 다시 뜨시면은 딱 맞게 떠지실 거예요. 쭉 진행합니다. 요거 1단만 이렇게 조금 까다롭고요. 이제 2단부터는 굉장히 쉬워요. 퍼프뜨기 사이에 퍼프뜨기를 떠주는 건데 공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고 구분하기도 쉽고 하니까 요거 첫 단만 조금 꼼꼼하게 떠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렇게 쭈르륵 떠서 지금 사슬 두 개가 남아있어요. 네, 마지막 사슬에 퍼프뜨기를 해줍니다.
사슬 하나 떠서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뒤로 돌려서 다시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어디다 만드냐면 요 퍼프뜨기 사이에다가 다시 퍼프뜨기를 만들어줄 건데요. 기둥코 두 개 올려줍니다. 자, 요 공간에 다시 퍼프뜨기를 또 해줍니다. 자, 밑에 잡아주고 바늘 쭉 당겨서 실 펴주고 동그랗게 바늘을 빼주고 사슬 하나. 자, 그 다음 공간 잡아주고 당겨주고 동그랗게 사슬 하나 쭉 여기 마지막 공간까지 쭉 이동해주세요. 네, 이렇게 쭉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 사이사이에 퍼프뜨기를 떠줬잖아요. 그 다음 단에 퍼프뜨기를 떠줄 자리가 없어요. 여기에서 자리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왼쪽에 맨 밑에 있는 포트를 이렇게 돌려서 보면 여기 사슬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바늘을 푹 찔러서 한길기뜨기를 하나 떠서 공간을 만들어줄게요. 자, 기둥코 두 개 뒤로 돌립니다. 지금 막 만들어준 공간이 여기 있죠? 다음은 여기 이렇게 자리가 넓기 때문에 뜨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막 만들어준 따끈따끈한 이 자리부터 퍼프뜨기를 또 떠줍니다. 사슬 하나, 다음 공간. 끝나면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이번 단도 쭉 끝까지 여기까지 진행해 보세요. 자, 마지막 퍼프뜨기 떠주고 자, 아까도 똑같은 상황이죠. 자, 요 와이를 이렇게 돌리면 여기 사슬이 있어요. 자, 바늘을 푹 찔러서 한길 긴뜨기 기둥코 두 개. 네, 쭉 단을 올려주실 건데요. 요거는 자기가 원하는 모양 있잖아요. 정사각형도 되고 직사각형도 되는데 거의 흡사 정사각형에 가깝게 뜨시려면 두 번째 단 있죠? 두 번째 단의 숫자만큼 단을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얼추 정사각형 모양이 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지금 여기서는 열 개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단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총 10단을 떴습니다. 마지막 한길긴뜨기 공간 만들어주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사슬 하나를 떠서 돌립니다. 돌려서 이렇게 보면 이쪽 단은 이렇게 코가 있어서 부쩍 편해 보이고요. 또 이쪽으로 돌리면 단을 올린 방향인데 사슬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딱 봤을 때 뭔가 마무리가 안 돼 있어서 이대로 쓰셔도 되지만 저는 짧은 뜨기를 한 단 쭉 떠줄게요. 마무리 단계가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짧은 뜨기를 뜨는 건데요. 이게 개인 텐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만약에 너무 이렇게 오그라든다면 코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짧은뜨기 뜨는 거를 한 개를 더 추가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시고요. 반대로 또 너무 블록하게 이렇게 늘어진 것처럼 된다 하시면 중간에 사슬 뜨는 단계를 스킵을 하세요. 그래서 짧은뜨기 뜨고 짧은뜨기를 떠서 반듯한 모양이 됐는지 보시고 그렇게 만드셔도 돼요. 이게 코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자, 돌린 상태에서 퍼프 무늬가 세로로 되는 방향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공간 안에 짧은뜨기. 퍼프뜨기 있는 자리는 사슬 하나. 다시 공간 안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공간 안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해서 쭉 끝까지 이동할게요. 자, 모서리에서는 맨 위에 사슬에다가 짧은뜨기를 두 개를 떠서 모서리를 만들어줍니다. 사슬 하나. 자, 이쪽 옆 라인을 보면 퍼프 무늬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각각 공간이 있어요. 자, 이 공간에다가 똑같이 짧은뜨기 한 개, 사슬 하나. 내려가 있는 이 공간에도 짧은뜨기 사슬 하나. 똑같이 보이는 대로 공간 안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쭉 이동합니다. 자, 쭉 내려오면 이쪽에 이렇게 꼬리줄이 있는 이 퍼프뜨기 이 줄은 중간에 있는 애들보다는 숫자가 하나가 많아요. 중간중간에 넣어주느라고 자리 잡느라고 한계가 많은데 이제 이 자리에 짧은뜨기하고 사슬을 떠야 되는데 뜨지 않고 넘어가요. 자, 여기 꼬리줄 있는 코에 짧은뜨기를 두 개를 떠서 모서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퍼프뜨기는 제외하고 요 공간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꼬리줄은 돗바늘로 정리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안고 뜨셔도 돼요. 짧은뜨기를 뜰 거니까 저는 안고 뜰게요. 퍼프와 퍼프 사이 공간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또 똑같이 쭉 이동합니다. 모서리 옆 라인에서 첫 번째 사슬 짧은뜨기 두 개 사슬 하나 올라와 있는 퍼프 자리 내려가 있는 자리 처음 자리죠. 여기도 짧은뜨기 두 개를 떠서 모서리 만들고 우리가 처음 뜬 자리예요. 빼뜨기를 해주고요. 빼뜨기 코는 줄이지 않습니다. 줄이지 않은 상태로 가짜 코 하나 만들어줄게요. 돗바늘 연결합니다. 여기가 빼뜨기 코가 있는 자리고요. 이렇게 휘에 걸려서 움직여요. 여기 빼뜨기 코 왼쪽으로 두 번째 실 두 줄 다 잡아서 아래에서 위로 통과. 지금 여기 빼뜨기 자리에 실 한 줄이 아래로 나 있는데요. 자, 위에 줄 에서 위로 또 통과. 실을 당겨서 옆에 있는 아이들하고 크기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감쪽같이 코가 만들어집니다.
꼬리줄은 뒤쪽으로 옮겨서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